지역 살리기 운동본부가 곰돌이 복지재단에 복지 기금을 기증했습니다. 지난 6일 곰돌이 복지재단과 복지TV는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 중앙회와 복지기금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세상에 그 손을 뻗치는 일이 시작되는 오늘 첫 발입니다. 첫 발이고, 이 지구촌이 성장을 이때까지 했으나 하는 동시에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날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는 1억 2,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곰돌이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소유계층을 먼저 깨워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분한 분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홍보대사가 되어가지고 어려울수록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된 기금은 장애 인식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